자, 복소수 개념 잠깐 얘기 언급해보고 문제를 한 몇 개 풀어보고 시도를 합시다. 자, 일단 허수단이 아이가 생긴 배경이 뭐였었냐면 중산 과정에서 루트 안에 들어가는 숫자는 원칙적으로는 음수는 제외한다라는 게 우리가 공부한 제곱근의 본연의 개념이었죠. 이유는 뭐예요? 음수는 제곱근이 애초부터는 존재하지 않았거든. 자, 이런 거였잖아요. 똑같은 숫자를 두 개를 곱했더니 새로운 숫자가 만들어졌어. 그러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양수 곱하기 양수, 음수 곱하기 음수, 0 곱하기 0, 세 가지밖에 없단 말이야. 실수 범위에서 봤을 때. 그러면 양수끼리 곱하면 양수고, 음수끼리 곱하면 양수고, 0하고 0 곱하면 0이니까 절대로 제곱했을 때 결과값이 음수는 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야. 중성단 거잖아 이게.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케이스는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원래는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음수는 제곱근이 없기 때문에 음수에다가 대립다 루트 씌우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됐었죠. 제곱근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루트를 씌우는 것 자체가 언밸런스란 말이야. 됐니? 근데 고등학교 때에는 이 음수조차도 제곱근이 있게끔 정의한 거지. 다시 말하면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것도 정의를 내렸던 거죠. 그 시작이 뭐였냐면 루트 마이너스 1 자체를 i라는 자 이미지너리 넘버의 줄임말 i로 줄여서 표현을 했었고, 자 우리 한번 한 거니까 너무 디테일한 건 얘기 안 할 거야.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i 문자가 새로운 숫자 개념이다 보니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공부했었던 실수 범위에서는 얘를 정의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실수와 i 문자가 들어간 거를 앞으로 허수라고 부를 것이며 얘네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고3까지 숫자 전체 범위인 복소수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였죠. 자, 그래서 복소수의 기본적인 표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a 플러스 b i라고 썼고, 자 기억을 다 떠올려야 돼. 책에 나와 있어 물론 기본적인 거. a와 b의 의미가 뭐였냐면 i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 같은 녀석을 허수 부분이라고 불렀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실수 부분이라고 불러가지고, 자 이거를 복소수의 표현이라고 했는데 수체계가 고등과정에서 이렇게 바뀌었었죠. 실수와 허수로 바뀌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였지. a 플러스 bi를 딱 봤을 때 너네들의 감각이 잘못돼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 i가 있으니까 허수 아니에요? 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수가 될 수도 있는 게, 실수가 되려면 i 문자가 있으면, 아이고, i 문자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i가 없어야 돼요, 실수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허수 부분이 0일 때 실수고, 허수 부분이 0이 아닐 때에는 뭐라고 불렀어? 무조건 i가 살아있으니까 허수 라고 불렀었는데, 허수를 또 두 가지로 나눠서 불렀죠. 뭐 있었냐? 순허수하고 그냥 허수가 있었지. 자, 그냥 허수는 순허수가 아닌 i 문자를 갖고 있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허수는 뭐였냐면 실수 부분이 0인 거.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허수는, 그냥 허수는 실수 부분이 0이면 안 되는 거지. 자, 이런 거예요. 마이너스 2i는 실수 부분이 0이죠. 그러면 순허수. 실수 부분이 0이 아닌 숫자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얘는 그냥 허수 라고 불렀었죠. 자, 기억납니까? 자, 이렇게 a 플러스 bi 하나 갖고 모든 수체계를 정의내릴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었고, 자, 그 다음에 켤레 복소수라는 얘기가 나와 있었는데, 보통 문제에서 대부분, 그건 그냥 약속이야. 물론 수학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복소수를 그냥 줄여서 Z문자를 많이 썼고요. 그 녀석을 a 플러스 bi라고 했을 때, 켤레에 관한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불렀었냐면, 위에다가 바라는 기호를 붙였었죠. 그러면 부호는 어떻게 됐었냐? 실수 부분은 그대로고 허수 부분에 해당하는 숫자에 뭐가 바뀐다? 부호가 체인지 된다. 그게 켤레 복소수를 표현하는 의미였었죠. 자, 뭐 간단한 거였지 이거 자체는. 자, 그 다음에 복소수가 서로 같기 위한 조건 내용이 있었는데, 자 이거는 아이디어가 자 이거였어요. a 플러스 bi가 다른 복소수 c 플러스 di. 자꾸 얘기하지만 i가 보인다고 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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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 되는 거야. 실수 포함이라고. 알겠어요? 자, 이게 아이디어가 뭐랑 같았냐면 항등식 공부했을 때 자 이런 거였죠. ax 플러스 b랑 cx 플러스 d랑 항등식이래. 여기서 이 식 자체가 항등식이래. 그러면 개수비교법에 의해서 ax 앞에 개수와 상수항의 몽땅 다 같아야지만 보다 항등식이 됐었죠. 그거랑 비슷한 거죠. 복소수일 때는 실수 부분끼리 같고 자 허수 부분끼리 같아야 되는데 조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것만 공부하면 안 돼. 여기에서 a 문자 d 문자끼리의 숫자의 정체가 실수일 때만 100%였어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a부터 b까지 문자에 실수가 아니라 i 같은 허수가 와버리면 100%가
아닌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또 말하면 좀 길어지는데. 그러니까 공식은 수학자들이 만들 때 깔끔하게 만드는 걸 좋아한다. 한번 얘기하지 않니? 공식은 깔끔한 결론이 나타나는 걸 좋아하는데, 자 그냥 짧게 실수가 아니면 이거 말고도 다른 답이 너무 많이 나왔어. 그럼 공식의 가치가 좀 떨어지지. 사실 답이 무수히 많다고 되거든. 기억 안 나면 노트를 찾아보든지 유튜브를 찾아봐. 알았지?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알아야 되는 거야. 실수일 때만 깔끔하게 이 답 하나가 나오고, 아이 문자가 와버리면 이거 말고도 다른 답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공식화하기 위해서 실수 조건을 반드시 붙였다. 알겠죠? 근데 그리고 얘도 사실 실수였다. 똑같이. 알겠냐? 황대시대는 아이를 안 공부했으니까 당연히 실수죠. 그럴 수밖에 없지. 자, 그래서 구조가 어때? 황대식하고 뭔가 비슷하게,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자, 라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소수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건, 자, 따로 얘기하진 않을 거고,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건 얘기해보자. 자, 이거 좀 기억했어야 되는데, 복소수 문제 내신 문제에서 참 많이 나오는 거 봐요. 복소수의 제곱. 다시 말하면, a 플러스 b i의 제곱의 특징이 있었어. 자, 이거 그냥 노가다 전개해보자. 어떻게 되냐? 자, 곱셈 공식 a의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2ab 이렇게 되죠? 전개하는 걸 할 수 있지 설명. 자, 그랬을 때 얘는 복소수야. 선생님 i가 있는데 허수 아닌 거야? 그러면 안 돼. 복소수라고 불러야 돼. 질수와 허수 합쳐진 거였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z가 자 순허수면 세 가지가 있을까? 자, 순호수라는 얘기는 뭐가 0이 돼야 돼요? 실수 부분이 0이 돼야 돼요. 자, 그럼 a에다 0을 대입해볼래? 날라가. 날라가. 그럼 남는 게 마이너스 b 제곱이지. 이게 또 실수잖아요. 그러면 실수의 제곱에 음수 붙였으니까 얘는 음수시죠.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순호수는 제곱하면 무조건 음의 실수가 된다. 라는 게 중요했었고. 그 다음에 z가 자 실수일 때는 그거 이거 다 아는 거지. 자, 실수란 얘기는 반드시 i가 날라가야 하니까 허수부가 날라가야 돼. 자, 맞나? 그랬을 때, b에다가 0, 0 대입하면은 a 제곱만 나오니까, 자, 얘는 정확하게 양수라고 하면 안 된다. 왜? 0일 수도 있잖아, 이거. 자, 선생님, a 0 되면 안 되잖아요. 라고 근거 없이 생각할 수 있지만, 0도 실수잖아요. 그러니까 a가 0이 와도 돼요, 안 돼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원래는 얘기해야 되는데, 보통 문제 풀다 보면 a, b가 0이 아닌 실수라고 써있는 경우가 꽤 많아. 그럼 그때는 얘가 안 되겠지. 그럼 그때는 뭐라고 부르는데? 양수라고 하고. 그럼 얘는 뭐라고 하면 돼? 0을 포함한 양수라고 그냥 합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아이디어로 나타나는 결론이 뭐냐면, 결론이 뭐냐면 문제 풀 때 개념 문제로도 나오고 문제 조건으로도 참 많이 나오는 게 z 제곱이 실수다라는 걸 보고 딱 해석을 해야 돼. 원래 어려운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기해드렸죠. 음수도 실수고 얘도 실수다. 그럼 결론은 뭐야? z제곱이 실수면 반드시 z는 뭐다? 순호수 또는 실수다 라고 니네가 탁 떠올려야 돼. 개념 문제로 나온다고 얘기해. 알겠어요? 그럼 남은 케이스가 뭐예요? z가 그냥 허수인데. 자, 그냥 허수라는 얘기는 요거 얘기하는 거야. 실수 부분도 0이 아니고 허수 부분도 0이 아니고. 그럼 그때는 여기에서 날아가는 문자가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 i가 살아있으니 z제곱은 그냥 i가 살아있으니 허수. 그닥 재미없는 상황이 펼쳐질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게 요거 두 번째가 중요했어요. 자, 곱셈 나눔셈 할 때 나왔던 개념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좀 얘기했고, 뭐 더하기 빼기 이런 거 솔직히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따로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뭐 요거를 하나 얘기해볼까? 그러면 더하기 빼기 할 때 켤레 복소수 얘기했잖아요. 켤레 복소수끼리 덧셈 뺄셈 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 자, 이것도 그냥 해보면 너무 쉬워. 이 녀석의 켤레를 이렇게 바를 붙인다고 했죠? 자, 그럼 말로 한다. z는 a 플러스 bi고 z바는 a 마이너스 bi죠? 그럼 더하면 어떻게 돼? i가 날라가지. ea지. 얘는 결론이 뭐야? 실수죠? 자, 이것도 암기 사항이었다고. 켤레끼리 더하면 100% 실수. 그럼 빼면 어떻게 돼? 이번엔 i가 살지. ebi가 되죠? 아, 살 수 있지? 자, 그럼 얘는 i가 살아있으니까 정확하게 순호수라고 부를 수 있지. 개념 문제로 나와, 이게. 곱하면 어떻게 돼? 자, a 플러스 bi 곱하기 a 마이너스 bi입니다. 그러면 합차 공식 되는 거 맞냐? 그래서 a 제곱? 원래 마이너스 bi의 제곱이죠.
근데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격한 2. 그래서 플러스 1제곱이 되는거지. 자, 이것도 똑같은 거야. a, b는 실수니까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은 음수는 될 수는 없지. 그래서 정확하게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는데, 자, 얘도 이거랑 마찬가지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얘랑 마찬가지야. a, b가 0이 아닙니다라는 조건이 보통 많이 붙어있다 했죠? 얘도 두 조건이 붙어있으면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겠지. 0은 아니다라고 써있다면. 그럼 그때는 무조건 0 써있죠. 그거는 문제 조건 보고 판단하는 거야. 조건이 있든지 말든지. 이게 100% 맞다. 자, 이런 게 있었죠. 자, 그 다음. i의 거듭제곱에 관련된 얘기가 또 있었는데요.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i의 거듭제곱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일단 외워야 되는 게 있었죠.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었고, 자, i의 세제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i였죠. i의 네제곱은 1이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요거였지. 이거 두 개. 왜? 숫자가 깔끔하게 떨어지지. 자, 그렇게 됐을 때, 말로 한다. i의 5제곱은 i를 가졌어요. 6제곱은 i 제곱과 같았고, 7제곱은 i의 3제곱과 같았고, 8제곱은 i의 4제곱과 같았어. 이게 뭐야? 네 칸마다 한 사이클 반복되는 규칙성. 이게 i의 거듭제곱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다. 기억납니까? 너무 오래됐죠, 이것도. 작년에 했으니까. 됐니? 자, 여기 자세하게 문제 풀면서 하고. 자, 그 다음에. 음수의 제곱권이라고 나와있던 게, 자, 이거였습니다. 허수를 다루고자 i를 만들었다고 했죠? 자, 그럼 개념이 이거였어요. 얘들아, 공식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아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야, 저거 왜 만들었다 했어? 음수도 제곱권을 취급하겠다고 했죠. 그치? 그럼 이런 거였죠? 봐라. 루트 2 i를 제곱해요. 마이너스 루트 2 i를 제곱해요. 지수 법칙에 의해서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지. 감사람산. 그 다음에 얘도 지수가 짝순이가 이거 있으라 말하자. 그럼 얘도 제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지. 그럼 해석해봐봐. 이게 무슨 뜻이야? 2i랑 마이너스 2i를 제곱하더니 똑같은 숫자 마이너스 2가 나왔어. 그럼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세모에 들어간 숫자는 무슨 뜻이에요? 제곱근이죠. 제곱근.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i라고 하면 증명만큼 간단하게 숫자로. 근데 중학교 때 니네가 루트를 처음 공부한 거에 따르면, 야, 2의 제곱은 어떻게 표시했어? 중학교 때 루트 쓰는 거 아니야? 스펠링 쓰죠. 얘도 똑같은 루트 쓰는 거니까 중등의 시선으로 만약에 풀게 된다면, 물론 음수는 제곱근을 정의할 수는 없지만 중학교 때는 사용하는 아이디어만 적용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쓰고 제곱근을 구하고 싶은 숫자를 집어넣으면 답이거든. 그러면 제곱근의 표현의 성질과 i 만들어낸 성질과 같은 의미가 될 수밖에 없게 돼야 되겠죠? 개념상 누그러지면 안 되니까. 따라서 이거 두 개가 서로 어때는데 의미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진 경식이 루트 마이너스 2가 루트 2 i랑 같다라고 공부했었죠. 바꾸는 건 기억나지? 그래서 루트 안에 음수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 음수를 지워버리고 뒤에다가 i를 곱해주는 공식이 있었죠. 자, 물론 공식이라 함은 상호 호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거꾸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건 항상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거를 니네가 왜 공부했냐면 사실은 이것 때문이었지. 복소수 단어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사실 이거였어요. 니네들 예전에 로그문제에서 이 복소수 개념 들어간 거 많이 틀렸잖아. 자, 이거 틀렸어 니네. 봐.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으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어떻게 바뀌었지?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죠. 잘 봐라. 이렇게 됐었죠. 그 다음에 자, 분수 모양일 때 루트, 분모에 있는 루트 안의 숫자 A가 음수, 분자에 있는 숫자 루트 안의 숫자는 양수 일 때에도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고 A분의 B 이렇게 됐었단 말이야. 증명해볼까? 증명하는 것 때문에 얘가 나온 거야. 이거. 자, 숫자 갖고 그냥 간단히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중학교 때는 이거 계산 못해요. 그리고 중학교 때 공부한 건 이건 알잖아. 그치? 근데 고등학교 때 이제 루트 안에가 음수인 거 쓰겠다 그래서 아예 만들었다 라고 했는데 중학교의 시설에서는 이걸 계산을 당연히 못하죠.
이걸 써먹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걸 발견해낸 거야. 규칙성. 자, 저거를 루트 2i와 루트 3i로 이렇게 바꿨다. 자, 그럼 곱셈이니까 교환법칙이 생립하죠. 진짜 오랜만에 하지. 이거지. 그럼 얘 없다 치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3 계산해 못해. 하잖아. 루트 6이지. 루트 6이지. i의 제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러면 처음 거하고 끝에 거하고 뭔가 좀 의미 부여를 하기 위해서 루트 안의 숫자가 지금 6이잖아. 맞나? 그러면 여러분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라고 쪼개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마치 어떻게 됐어? 동그라미 루트 안에 있는 애, 세모 동그라미 안에 있는 애, 근데 루트가 따로 있지? 합쳐졌지? 루트 안에 같이 이사 왔지? 동그라미랑 세모가? 네, 합쳐졌더니 어떻게 된 거야? 마이너스가 튀어나왔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튀어나온 공식이 만들어진 거야. 자, 과정이 중요한 거야. 과정이 어떻게? 이거 자체를 계산할 수 없고 루트 안에가 음수인 거는 계산을 못하니까 그냥 저걸 양수로 바꾸면 루트 안의 숫자가 양수로 바꾸면 중학교 때 공부했던 제곱근 계산 논리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수학의 논리가 항상 그렇지. 옛날에 배운 걸 써먹어야 돼 항상. 그래야 새 상품이 만들어진 거야. 새 상품 만든 거야. 중학교 때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새 상품 만든 거야. 알았냐? 루트는 중3 때부터 했으니까. 자, 됐어요? 이거는 생략한다. 맞죠? 시간 관계상. 자, 공식은 다 외워야 되는데, 자, 중요했던 게 또 이거였어. 오늘 아빠네들이 이것 때문에 좀 고생하고 왔는데, 자, 국어 시간을 잠깐 해봅시다. 잘 들어라. 이것도 예제 니네도 똑같이 들어줬다고.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다. 맞아요? 틀려. 맞죠? 앞뒤를 뒤집은다. 주어와 결론을 뒤집는다.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맞아요? 틀려. 마르모 때문에 안 되지. 이건 알잖아. 자, 그래서 이게 물론 집합과 명제에서 원명제와 역관계라고 불렀죠. 우리가 이거를. 그래서 집합과 명제에서도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원명제가 참이라고. 여기 무조건 참이다. 그때 그때 다르다라고 얘기했고요. 원명제가 참이면 배우명제도 참이다라는 건 증명해줬어요. 집합의 포함관계로. 자, 얘는 역관계야. 그러면 이거를 역관계로 바꿀 거야. 그때도 얘기했지만 집합과 명제는 중학교 때 공부해야 돼, 사실. 이게 내가 만약에 내 학원이었으면 고1거 수학 공부하기 전에 내가 분명히 얘네한테 집합과 명제를 한번 설명을 해줄 수 있거든. 교육과정이 안 맞긴 하지만 근데 이걸 알아야 돼. 그래야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걸 이해하기가 편하죠. 왜? 역은 차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는 걸 내가 지금 떠들었잖아. 그럼 얘를 위에 거 역을 만든 거야. 자, 전제조건이 뭐예요? 이거이면 이거입니다. 증명해줬지 방금 참이야. 근데 앞뒤를 뒤집었어. 위에 거만 할게. 그럼 앞뒤를 뒤집으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b 이면 a가 음수이고 b가 음수이다가 참이야 거짓이야 라고 물어보면 거짓이라고. 내가 이거 참거짓 따질 때 100% 맞을 때만 참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얘는 증명을 했기 때문에 토달 것도 없이 참이에요. 근데 앞뒤를 뒤집은 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언제 안 되냐? 다시 말하면 이거 말고 다른 경우는 없어.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거를 만족하려면 A랑 B가 음수여야 돼. 그것 빼면 안 돼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이거 말고 안 돼? 이거 말고 되는 게 있어? 뭐 있어? A랑 B 중에 0대 1이에요. A에 대한 0대 1을 보세요. 좌변 0이죠. 우변 0이죠. 부모관계 성립해요 안 해요? 하죠. 그 무슨 얘기야? 이것 빼곤 안 된다고 했잖아.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거짓이야. 아까 니네가 마름모를 발레로 제시한 거랑 똑같은 거라고. 알겠어? 밑에 것도 마찬가지. 밑에 것도 뒤집으면 거짓이야. 조심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걸 또 왜 알려줬느냐? 문제 풀 때에 대해 정말 많이 틀리는 감각은 이런 거란 말이야. 자, 이게 우리 교재에 있나? 잠깐만, 내가 아까 봤던 것 같은데. 펼쳐봐라. 27페이지에 4-1번이에요. 아, 4-2번 합시다. 개념상 제일 중요했던 게 사실 이거였단 말이야. 잘 봐라. 자, 그 사람도 있을 텐데요. 잘 보시오. 거기 조건 중에 이거를 봐야 된다.
공부를 대충 한 자는 이걸 보자마자 흥분해. 자, 이렇게 풀어요. 자, 얘가 이렇게 바뀌었어. 자, 니네는 외웠잖아. 이게 이렇게 바뀐다는 거. 그치? 맞냐? 근데 서술 과정을 잘 이해해야 돼. 문제에서 이걸 줘도. 그럼 얘가 전제 조건이야. 근데 니네가 외운 공식은 이게 전제 조건이지 얘는 결론이야. 그럼 문제에 써있는 얘는 뒤집어진 거야. 여기라고 너. 알겠어? 근데 그걸 인지를 하지 못하고, 아! 둘 다 응, 아, 저, 뭐야, 미안, 미안. B만 음수일 때였는데, 아, 이거 C는 양수고 B는 음수네. 이렇게 선언해버리면 얘는 큰일 나는 거란 말이야. 큰일 난다. 언제도 된다 했어요? 자, 이건 아까 내가 발레를 따로 얘기 안 해줬죠? 자, 말로 하자. 쓸까? 자, 요거이면 무조건 얘만데? 딴 경우도 된다로. 언제? B가 0일 때. 자, A는 분모리가 0이 되면 안 된다. B가 0이면 이거 0이죠. B가 0이면 루트 안에가 0이니까 전체 0이죠. 등호관계 성립하죠. 이거 빼고 딴 경우도 돼야 돼? 돼. 그러니까 얘도 거짓이야. 자, 그럼 느껴야 되는 게 이거예요. 문제에서 이게 이번에 전제조건이야. 그러면 이 느낌인 거야. 얘가 전제조건일 때 이게 거짓이라 했잖아. 왜? 딴 것도 될 때가 있어서. 그게 뭐라고 했어요? B가 0일 때. B가 0일 때. 그래서 문제 전제조건이 이게 딱 깔려있으면 두 가지로 보면 자, 첫 번째는 누구나 흔히 생각하는 분모만 음수, 분자는 양수 일대 답을 한번 내고 B가 네? 그러면? B 어디? 아, 네. 자, B, 아니 그럼 C구나 여기는. 그러면 C가 0일 때 답을 내가지고 두 개를 원래는 풀어야 돼. 알겠어요? 이 두 가지 케이스 빼고는 안 되거든. 근데 애들이 공식만 이것만 암기를 하니까 다른 케이스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전혀 인지를 못한단 말이야. 근데 그 논리 과정이 사실 언제 공부한 거야? 집합과 명제에서의 역관계란 말이야. 이래서 집합과 명제를 원래는 해야 돼. 그래야 애들이 그나마 더 이해를 하고. 역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공부하거든. 그럼 뒤집어진 거니까 의심을 원래는 하는 게 맞는 건데 집합과 명제를 나중에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선생님 의견입니다. 자, 그럼 봐라. 근데 문제를 보시면 그래서 4-2번이죠 0이 아닌이라고 써있지. 그럼 뭐가 좋은 거야? 그걸 딱 보자마자 아! 원래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ABC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구나. 그러면 깔끔하네. 얘만 풀자.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그냥 아래 건 건너뛰고 이것만 생각하고 풀면은 답은 나올 수 있어요. 어쨌든 이 문제는 이거 생각 안 해도 답은 나와. 근데 서술형이거나 여기에서 뭔가 조건이 더 붙어있으면 틀리겠지. 한 끗 차이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되는지 방금 얘기했고. 알겠나? 자, 그래서 풀면 어떻게 돼? 자, 그럼 얘는 위에 거밖에 안 되는 거니까 B가 음수이고 C가 음수인 거 됐고. 자, 그 다음에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루트 이거 문제를 거꾸로 썼나? B, C 아, 맞구나. 자, 이거 조건이 있지. 얘는 중3 때 봤던 그 표현이잖아. 참고로요, 여러분. 고등 버전에서 이걸 새롭게 공부했는데, 자, 요거일 때 이게 무조건 된다고 얘기를 방금 아까 드렸고요. 근데 원래 숫자만 봤을 때, 자, 0인 거는 좀 제외하면, 양수일 때, 양수일 때는 마이너스가 안 붙는다는 걸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 공부한 거고, 둘 다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는 걸 공부한 거란 말이야. 근데 다른 케이스가 뭐가 있어? 얘 음수, 얘 양수일 때. 얘 양수, 얘 음수일 때는 답이 뭐가 될까? 를 봤을 때 간단해. 이 케이스 제외하면 마이너스가 안 튀어나와. 다시 말하면 음수, 양수, 양수, 음수, 양수, 양수는 안 붙어. 이때만 마이너스가 붙어. 알겠어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 얘는 분모 음수, 루트 안에 쓰잖아. 분자는 양수. 그때만 마이너스가 붙고요. 다른 케이스 뭐 있겠어? 양수 양수 음수 양수 될 때는 마이너스가 안 붙어. 이때만 붙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 케이스로 얘네가 암기를 할 거라고. 자, 알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써 있으면 기본적으로 중등의 시설은 둘 다 양수잖아. 근데 A, B 중에 자 B가 음수라는 걸 은혜가 찾아냈죠. 근데 혼란을 빠질 필요가 없다고 얘는 고등수학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 말한 거 봐.
A랑 B가 응수일 때 빼면은 그냥 합쳐지는 거라는 거야? 룸 마이너스가 안 튀어나온다는 거야? 그럼 얘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응수가 되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A는 양수가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선생님, 양수 응수일 때 공식을 안 공부했는데요? 공식이 없으니까 공부 안 한 거예요. 기존에 있는 중상 과정에서의 식하고 똑같아요. 자, 알겠지? 그걸 좀 뭐 증명하진 않겠다, 지금 와서. 저게 중요하니까. 자, 그럼 A는 양수고 B는 음수고 C는 양수라는 걸 찾아낸 거죠. 그러면 거기는 식 풀 수 있지? 자, 써볼까요? 이거 해결했으면 이건 틀리면 안 되죠, 그 다음에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양이지? 그러면 양수 빼기 음수 더하기 양수니까 100% 양수지. 그럼 그냥 튀어나오네. 그 다음에 아네퍼 제곱이다. 어떻게 됐어요? 제곱된 녀석이 양수냐 음수냐를 따져야 되는데 A 양수, B 음수니까 세 번 친 거 양수 맞냐? 그래서 그냥 나온다. B 음수, C 양수였지? 그러면 음수 빼기 양수니까 음수죠. 음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는데 이미 앞에 마이너스가 달려있다. 그럼 플러스로 바뀌지. 선생님, 네? A-B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 어디요? 응? 너 뭐 잘못 썼니? A-B가 양수 아니에요? 나 이거? 네. 아, 나 이거 말하는 줄 알았어. 자, 다시 말하자. 뭐냐? 양수 음수죠? 아, 이게 마이너스가 있구나. 아, 죄송합니다. 근데 이건 이렇게 되네. 맞아. 자, 여기 있는 거 마이너스인데 내려온 거다. 양수니까. 미안. 자, 이게 양수고, 얘가 음수였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상수에 대해서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는 거지. 자,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내신문제가 딱 이렇게 나와, 니네. 나 아 다른 거, 어 다른 거라고. 이거 딱 보고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것도 생각해야 돼. 어려운 문제는 이거 안 체크 안 하면 틀리게끔 나온다고. 이게 수능에서 직결되는 거야, 이게 다. 자, 그럼 뭐가 되냐? B? B만 남나? B만 남니? 아, 그러네. B, B니까 날라간다. 자, 2번이죠. 자, 개념 설명 다 했고요. 문제 몇 개만 풀고 시다 이제. 자, 첫 페이지는 따로 내가 뭐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자, 2-2랑 4 중에 뭐 할까? 자, 2번 하자. 자, 일단 아까 개념 설명하면서 하나 빼먹은 거지만 뭐 빼먹었다기보다는 인지를 했어야 되는데 복소수의 대표적인 표현으로 Z기호를 많이 쓰고 A 플러스 BI로 보통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복소수를 표현하는 유일한 식이 이거였단 말이지. 그러면 실전에서의 개념은 뭐냐면 모르는 복소수가 있으면 미지수를 이렇게 놓고 풀면 된 거예요. 알겠어요? A 플러스 BI. 선생님 다른 복소수를 또 구해야 되는데 C 플러스 DI라고 놓고 풀면 돼요. 기본 아이디어. 자, 그럼 얘도 그렇게 풀면 될 것 같아, 선생님, 거기. 자, 요거를 해보자. 어려운 거 아니야. 자, Z랑 Z바가 켤레 복소수 관계가 됐고요. 그럼 Z 자체를 모르니까 A 플러스 BI 이렇게 놓으라고. 그냥은 못 풀어. 자, 얘는 켤레니까 A-BI 이렇게. 자, 그럼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럼 요거부터 전개해보자. 그냥 노가다 합시다. 그러면 BA-B가 되고 그 다음에 자, A 플러스 2B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3AI에다가 마이너스 3BI의 제곱이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로 바뀌네. 자, 계산한 게 뭐래? 2 플러스 6I니까 자,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냐? i가 있는 문자랑 없는 문자를 따로 정리해. 자, 요거 더하게 되네요. 2b인가요? 자, 그 다음에 i가 있는 문자끼리 묶어서 정리하면 3a랑 a랑 만난다.
이렇게 되지. 걔가 이 플러스 이발이라는 거잖아. 자, 그럼 이거 뭐예요? 아까 말한 거 항등식과 기본 논리 비슷한 거. 복소수가 서로 같기 위한 조건. 대강이랑 같으려면 실수 부분끼리 같아야 되고 허수 부분끼리 같으면 된단 말이야. 간단한 거였지, 원래. 자, 그래서 정리하면 2a 플러스 2b가 2니까 a 플러스 b가 1이고 4a 플러스 2b가 6이니까 2a 플러스 b가 3이야. 이렇게 되겠네. 자, 연립하면 2하고 마이너스 1이지.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게 z 곱하기 z 빠니까 자, 이거 곱하기 이거죠? 근데 아까 내가 켤레끼리 곱한 거 아까 써줬잖아. a의 제곱하기 b의 제곱이었지? 자, 대입하면 다 돼요. 됐죠? 자, 5z 2번 자, 다 적으면 넘겨서 실전 문제 5번을 할 거예요. 자, 오늘 증명해줬던 게 내용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냥 하는 건데 기억보자 Z가 순호수면 자 아까 말씀드린 거 Z가 순호수면 제곱한 건 음수였죠. Z가 실수면 Z제곱은 음수를 뺀 질수였죠. 맞나? 영보다 그 말은 같다. 자, 그 중에 Z가 순호수니까 Z제곱은 음수지. 음수면 실수라고 불러도 되잖아.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거야. 자, 이렇게 빨리 푸는 거야. 나중에 이걸 막 계산하실 필요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죠? 너무 잘 나오고. 자, 니은 Z제곱이 실수래. 어? 아까 말했어 내가. Z제곱이 실수면 실수가 되는 녀석은 두 가지가 있었죠. 뭐였어? 순호수일 때랑 Z가 실수일 때. 자, 순호수일 때는 제곱하면 음수가 됐었지. Z일 때는 제곱한 녀석은 0을 포함한 양수열라고 했잖아. 합쳐서 실수라고 불러도 되죠. 제곱한 게, 제곱한 게. 자, 그러니까 Z제곱이 실수면 Z는 순호수이라 맞는 것 같지만 이것도 무슨 뜻이야? 이것도 역관계인 거야. 야, 그거 앞뒤를 뒤집어봐. Z가 이게 아, 기억 니은이 역관계네요. 그렇죠? 굳이 의미를 부여하면은 Z가 순호수면 Z제곱은 실수인 거 맞았잖아. 뒤집었어. Z제곱이 실수면 Z는 순호수냐? 아닌 케이스가 있지. 뭐가? 실수일 때도 실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거란 말이야. 역관계야, 역관계.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고 자, 그럼 디귿을 해보자. 항상 자, 이게 기억니은 한 큐에 해결한 거지. 기억니은 디귿 문제는 디귿이 항상 어려워요. 알겠냐? 진리야, 그 내신 문제도 그래. Z제곱이 순호수래. 어? Z제곱 자체가 순호수가 된 거는 계산을 해봤나? Z가 모일 때 위만 따져봤잖아. 그래서 똑같은 거야. 되게 단순해. 얘 정체를 정확하게 모르겠어. 순호수라고만 나와있지만 뭔가 특징을 잘 판단이 안 돼. 그러면 Z 자체를 모르니까 A 플러스 BI로 놓고 그냥 계산을 해보라. 이런 거를 공식화하진 않았잖아. 아이디어가 비슷하다. 자, 그래서 모르는 거 a 플러스 bi로 놓고 풀어라. 아까 쓴 거랑 똑같지. 근데 이것 자체가 순호수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0이 돼야 되는 게 뭐예요? 이거죠. 순호수. 아, 실수 부분이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a의 제곱 b의 제곱이 0이야. 그럼 a 제곱은 b 제곱이지. 그럼 정확하게 이거 풀면은 같을 수도 있지만 얼마가 되죠?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인가? A랑 B랑 같을 때 부호가 반대일 때를 나눠서 풀어야 돼요. 이것만 풀면 큰일 나는 거지. 자, 됐니?
그러면 거기 써있는 자, 1 플러스 i의 z가 순어수냐? 라고 물어봤잖아. 그럼 풀어봐. 1 플러스 i의 자, z 자체가 a 플러스 bi였잖아. 야, 전제조건이 뭐예요? a랑 b랑 같다. 그럼 b자리에다가 a를 하나 추가로 넣어볼까요? 그러면 이거 계산을 하게 되면 a로 묶이지? 그러면 1 플러스 i의 전체 제곱이냐? 맞죠? 어떻게 되지? 자, 얘가 순어수냐? 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얘는 맞는 것 같은데. 맞아요? 틀려? 맞아요. 순어수가 되니? 1하고 i, 1하고 마이너스잖아. 2ai. 네, 2ai. 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네. 그냥 안 되는 거야? 이거 2i 적으면? 네. 2i죠? 2i 곱하기 a니까 2ai죠? 네. 네. 바로 계산이 되는 건 줄 알았네. 자, 순어수 맞네. 자, 그리고 아, 이거 풀 때 내가 하나 언급을 안 했네. 순호수라고 얘기한 아이들아, 얘는 0이어야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지. 이건 0이 되면 안 되죠. 내가 이거 얘기 아까 안 했다. 그래서 얘 A 곱하기 B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A랑 B랑 몽땅 다 0이면 안 돼. 이거 체크 안 하면 얘도 사실 의심스러운 거야. 어, 선생님 A가 0일 수도 있잖아. 근데 0이 아니라네. 0이 아니라네. 내가 이거 따로 언급을 안 했네. 자, 미안. 자, 100% 순어수죠? 근데 이거를 따져야 된다고. 이거 안 따지면 안 된다고. 자, 뭔가 의심스러워. 항상 디귿 문제는 항상 복잡해. 자, 그럼 마찬가지로 a 플러스 bi를 놓고, 자, 이번엔 그럼 이걸 b는 마이너스 a로 바꾼 다음에 대입해보자. 그럼 a 마이너스 a i 이렇게 되지. 맞아요? 그러면 얘도 일단 a로 묶으면 1 플러스 i 곱하기 1 마이너스 i니까 합차 공식이네. 그러면 i가 날라가지. 2지. 곱하기 2지. 그래서 2a가 되지. 자, i가 없어요. 100%. 그러니까 순어수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디귿은 이것 때문에 틀린 거야. 디귿 보기가 다 이래. 케이스 나눠서 풀어야 돼. 수능 문제도 다 이런 스타일이야. 깔끔하게 답이 한 번에 안 나와. 골 때리는 건 이렇게 복잡하게 풀어서 답이 맞는 걸. 자, 동그란, 아, 얘 맞네? 얘 맞네? 얘 맞네? 아, 그러니까 디귿 맞네? 그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풀이가 너무 길어지고. 얘는 아닌 걸 찾아냈잖아. 그럼 뒤에 거 풀 필요가 없지. 만약에 다른 조건이 있으면. 난이도 조절을 그렇게 해, 한꺼번에서. 말하고. 계산 더 하게 하냐? 안 하게 하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야. 자, 기출로 마무리 하나만 합시다. 11번 한번 해볼게요. 복수수가 제일 어려운 게 기역님은 디귿골의 이런 계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왜 공식의 의존도가 떨어지거든요. 다 빠져봐야 되다 보니까 복수수 어려워. 사실 지저분하게 나오면 진짜 짜증나는 답은이에요. 자, a 플러스 bi를 뭐라고 친절하게 알려줬죠? 자, 근데 봐봐, 밑줄 쳐야 되는 게 있어. a랑 b랑 0이 아니래. 내가 아까 z제곱 계산할 때 0이 아닌 조건 언급했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자, 그 문제 풀 때 중요한 거니까 밑줄 치세요. 0이 아니다라는 거. 자, 그때 요거 해석하자. 자, 일단 바로 판단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 기억 보세요. 여기에다가 켤레 씌웠지. 야, 이 실수를 안 했는데. 켤레 복소수에서 켤레 기어 붙이면 허수 부분에 부호만 뒤집는다 그랬어요. 이런 거야. 2에다가 빠붙이면 어떻게 돼? 아이가 없죠.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2하고 공부하자. 얘는 2 플러스 0i야. 맞네. 그러면 켤레를 씌우면 2 마이너스 0i. 있으라 말하자. 그러면 켤레 씌우나 안 씌우나 답이 어때? 똑같다. 외울 것도 없어 사실. 실수는 켤레 끼워 붙이면 자기 자신. 됐니? 그러면 봐봐. 실수에다가 켤레 붙인 거죠? 실수 100% 맞지? 기억은 눈으로 푸는 거야. 나중에 해야 돼. 알겠지? 실수에 켤레 붙인 건 그냥 실수야. 자, 그 다음에 니은 보기 보세요. 켤레끼리 더했죠? 일단 우리가 아까 공부한 건 켤레끼리 더하면 실수가 된다는 건 알아. 근데 1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자, 계산을 어떻게 할까? 얘를 미지수를 놔야 되겠다, 내가 보기엔. 자, 요거 있죠? 정체를 좀 판단해보자.
Z의 제곱 마이너스 Z니까 A 플러스 B 하려 한번 봐. 자, 전개해서 한번 정리해보자. 그러면 i가 없는 문자는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까지만 i가 없죠? 그 다음에 i가 있는 거가 여기서 2bi 생기지? abi. 그 다음에 저 여기 마이너스 b가 있죠? 마이너스 bi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지. 자, 근데 이게 뭐래? 실수래. 실수면 반드시 얘가 0이라야 되지. 어? 하나 찾았어. 뭔가 실마리가 보여. 자, 그럼 얘가 0이니까 B로 묶으면 2A-1이 0인거죠 그러면 얘가 0 또는 얘가 0인데 문제 조건 A, B는 0이 아니라고 써있었지. 그래서 A는 2분의 1이다 라는 것밖에 안 나와.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공부한 거에 따르면 Z-네? 아, 플러스네? Z빠니까 예. A 플러스 BI, A-2I니까 이렇게 되지? 그러면 집어넣으니까 어, 우리 나오네. 자, 무슨 뉘앙스인지 알겠죠? 모르는 복소수 무조건 A 플러스 BI 계산해야 돼, 필요에 따라서. 알겠지?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문제 조건을 허투루 보시면 안 됩니다. 0이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그게 안 써있으면 어떻게 풀어야 돼? 두 가지로 풀어야 돼? B가 0일 때? A가 2분의 1일 때? 따로 풀어야 돼, 따로 좀 복잡해지겠죠? 네? 자, 디귿은 어떻게 될까요? 제트 곱하기 제트 빠네? 이거 아까 계산한 거에 따르면 A의 제곱 더하기 B 제곱 아니었냐? 근데 A는 알았지. 4분의 1이냐? 그 제곱 아니야. 근데 B는 아직 뭔지 못 구했죠. 0, 0이 아니라는 것만 안다. 그럼 얘가 4분의 1보다 커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잘 들으세요. A, B가 0이다라는 조건이 없었으면 B가 0일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럼 범위 따져봐. B제곱은 실수의 제곱이죠. A, B 실수라고 써있으니까. 그럼 B제곱은 0보다 큰 거 같아. 거기에다가 4분의 1을 넣으면 이거 전체의 값의 최소값은 4분의 1이야. 그럼 4분의 1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얘 틀린 거야. 왜? 4분의 1보다 무조건 크게 말했는데 4분의 1이 될 수 있다네. 그럼 틀린 건데 B가 0이 아니라고 써있었잖아. 그럼 최소값이 4분의 1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모가 안 들어간 게 성립한단 말이야. 조건이 이래서 중요하다고 얘들아. A, B 0이 아니다. 허투루 보면 안 된다니까. 자, 이해됐나? 그래서 얘는 맞아. 자, 됐어요? 그러면 답은 기억 다 되네? 네. 다 맞지? 어, 다 되네요. 흔치 않은 답이잖아. 교육청 입출이라니까.